네, 이번 전시 기증자료죠. 기억의 공감입니다. 매년 이렇게 기증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전시를 꾸미고 있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68분의 기증자께서 1618점의 자료들, 소중한 자료들을 기증해 주셨고요. 민속박물관이 1964년부터 거의 50여 년 동안 그 1000분이 넘는 기증자분께서 5만여 점이 넘는 소중한 자료를 많이 기증을 해주셨는데요. 기증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민속박물관이 전시나 연구, 조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기증하신 그 분들의 자료만 가지고 꾸몄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시의 어떤 취지라 이런 걸 말씀드리면 그 기증이라는 그 고귀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기부한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료 속에 담고 있는 기억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원 기증자분의 그 자개장입니다. 전통 기법으로 제작된 그 우수한 품격을 보여주는 자개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증자분께서 얼마나 이걸 잘 관리를 했는지 그 깊은 애정이 사뭇 느껴지는 그런 자개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개장은 1980년대 아파트의 대량 보급과 같은 주거 변화와 붙박이장 유행 등으로 인해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자개장의 기증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선국자님이 기증해 주신 가계부는 1970년 4월 독일에 도착한 첫날부터 기록한 매우 의미로운 자료입니다. 1960~70년대 우리나라는 해외에 특히 독일의 외화벌이와 국내의 어떤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기술자들을 독일에 파견했었습니다. 이 선국자님이 기증해 주신 가계부는 그런 파독 간호사들의 현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김인혜님이 기증해 주신 베타 플레이어는 기증자가 그 무속 현지 조사에서 미디어 자료를 기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증자는 그 한국 무속 현장의 음원, 사진, 영상 등의 미디어 자료를 기록화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함양부님께서 기증해 주신 한복입니다. 기증자는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 리베크 지역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한복은 당시 리베크 지역 신문에서 파독 간호사를 취재할 때 입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송철민님께서 기증해 주신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 제주도 소재 한성 국수 공장에서 사용했던 저울로 생산하는 국수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한성 국수 공장은 1947년 개업한 이래 4대째 운영하였으나 2018년 10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도강환님께서 기증해 주신 기자 출입증과 배지입니다. 기증자는 언론사에서 사진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이 출입증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면서 사용하던 것으로 프로스포츠 현장부터 국가 행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증자분께서 다양한 자료들을 기증해 주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니, 이거 그냥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데 이게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될 정도의 자료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자료들을 보면 나 이거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아니면 이거 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즉, 기증자분들이 가진 기억이 결국 우리가 가진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공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 기획 의도가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